부처는 한가한 사람인데 무엇 때문에 바삐 도로 명성과 이익을 찾겠는가? 부처 또 깨달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여기서 부처라고 하면 아 부처는 그런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입니다. 내가 바로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는 한가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중생은 바쁜 사람이잖아요.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돈도 벌어야 되고 명예도 얻어야 되고 온갖 이익도 얻어야 되고 내 거를 많이 늘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무언가 지금이 아닌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고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는 게 우리들 중생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은 생각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생각이, 우리는 생각을 가지고 그 노력을 하려고 막 엄청나게 애를 써요. 예를 들면 이것과 같습니다. 이제 초기 경전에 보면 그 마른 그 통나무와 같이 물 위를 그저 이렇게 흘러간다는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마른 통나무가 저 위에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통나무는 그냥 물의 흐름을 따라서 그저 내려오고 있을 뿐이죠. 그 통나무가 목표 지점을 여기로 정해놓고 여기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막 어마어마하게 노력하지 않잖아요. 그냥 지는 그냥 오는 거잖아요. 무위로서 애쓰지 않았는데 저절로 오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통나무와 같이 저절로 사라지고 있어요. 저절로 사라지고 있는데 통나무는 그냥 이렇게 내려갈 뿐,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내려갈 뿐. 근데 이제 우리들은, 중생들은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서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릿속에서 나는 저까지 가고야 말 거야. 절로 가는 게 성공이고 딴 데로 가면 실패인데 내가 혹시나 딴 데로 가면 어쩌지? 큰일 나는데 딴 일 하면 안 되고 나는 저 지점으로 반드시 가고야 말 거야 하고 막 엄청 애를 씁니다. 애를 쓰지 않아도 가게 되어 있는데, 애를 쓰지 않아도 저절로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는데 애를 쓴단 말이에요. 가다가 이렇게 두 갈래 길이 나오면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하고 막 엄청나게 집착하라고 애를 씁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로 가야 되는지 이리로 가야 되는지를 본인도 알 수 없습니다. 여기밖에 안 보니까 끝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어느 쪽이 끝에 뭐 벼락이 있을지, 어디로 가야 내가 진짜 좋은지 안 좋은지를 우린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다고 착각하면서 나는 왼쪽이 아닌 오른쪽으로 가야 돼. 그렇게 막 엄청나게 집착을 해서 막 오른쪽으로 가려고 기를 바득바득 씁니다.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가지면 이야 난 성공했다. 난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나는 마음 낸 대로 되는 사람이다. 난 능력 있으니까 뭐든지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월감을 느낍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왼쪽으로 가게 됐어요. 그럴 때 막 절망을 하면서 남들은 오른쪽으로 흐르는 물들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나는 왼쪽으로 가니까 막 처참해하면서 나는 불행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마음먹은 대로 하지도 못하는 능력 없는 사람이라고 막 자괴감에 빠지면서 내 인생은 이로써 실패했다라고 여기면서 괴로워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그냥 이렇게 통나무처럼 그냥 턱 내맡기고 있었으면 아무 문제 없는 거죠. 일로 가든 이리로 가든 아무 문제 없을 뿐 아니라 이 전체가, 이 우주라는 이 삼계 전체가 부처이기 때문에 부처가 부처의 길을 그냥 가는 건데도 불구하고 나라는 허망한 아상이라는 가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가짜 견해를 만들어 놓고, 가짜 분별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보단 이게 나아라고 내가 만들어 놓은 환상을 집착했던 것일 뿐이죠. 내 길은 흐름에 따라가는 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할 것도 없고 실패할 것도 없이 그냥 흐름을 타고 가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그리고 성공했다 이러고 나는 왼쪽으로 갈 거야 했는데 오른쪽으로 하니까 실패했다 이러는 거죠. 그냥 저마다의 길인데 내 자식이 어느 대학은 가야 돼, 어느 대학 정도는 가야 돼, 그게 내가 애쓰는 겁니다. 그 대학 가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하고 아이를 스트레스 줘가면서 저절로 흘러가고 있는데, 저절로 이 법계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을 일 없는 사람, 그 한도인이라는 표현을 써요. 한가한 도인은 한가할 일이 없다. 무위법, 무위자연, 애쓰지 않고 그냥 자연 그대로 흘러갈 뿐이다. 그래서 수다원, 사담, 아남, 아라한이라는 경기에서 첫 번째 수다원가를 증득하면 흐름의 든자가 된다 그러잖아요.
그냥 이 우주 법계라는 삶이라는 흐름에 턱 내맡겨 흐를 뿐입니다. 좋다 나쁘다라는 분별 없이 삶 그 자체가 있는 그대로 진실임을 아니까, 불이법을 아니까, 불이법은 뭐냐면 둘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두 개가 없습니다. 더 좋고 더 나쁜 게 없다는 것이죠. 양갈래길이 나와도 이게 더 좋고 저게 나쁜 게 없다는 것이죠. 하나의 길입니다. 양갈래길처럼 보이는 하나의 길입니다. 내가 가는 나의 그냥 하나의 길, 나라는 부처가 가는 하나의 길입니다. 그냥 좋고 나쁜 길은 없다는 것이죠. 성공의 길, 실패의 길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길이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 길이라는 것, 삶이라는 것, 삼라만상, 우리 인생 전부가 하나의 마음의 나툼인 거예요. 어젯밤 꿈속에 수천 가지 사람이 있었고 꿈속에서 내가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했지만 그 꿈이 무수히 많은 어마어마한 인생입니까? 그냥 내 마음에서 일어난 환상이잖아요. 마음에서 만들어낸 거잖아요. 꿈속에 있는 모든 등장인물들 다 내가 만든 겁니다. 꿈속에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었는데 꿈속에서 저쪽으로 갔어요. 그러면 꿈속에서는 괴롭겠지만 꿈 깨고 나면 이 길이든 저 길이든 전부 다 꿈일 뿐이잖아요. 전부 다 하나의 꿈일 뿐이지 거긴 좋고 나쁜 일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한바탕의 꿈. 이 인생, 삶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의 부처, 일불승, 한마음, 일심. 이 한마음이 버리는 꿈과도 같은 현실인데 우리는 그것을 꿈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실체라고 여기기 때문에 거기 사로잡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한가한 도인이니 두루 바삐 명성과 이익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우리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언가를 찾아 나서고 애쓰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없다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집에 들어 앉아가지고 일도 하지 말고 돈도 벌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고 싶은 걸 해도 하고 싶은 게 돼도 부처님의 일이고 안 돼도 부처님의 일이고 하나의 큰 거대한 불이법의 불이중도의 온전한 지혜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이것만이 절대적으로 성공이고 저것만은 틀린 길이다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냥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삽니다. 아무 분별 없이 열심히 사는데 무조건 이렇게 된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그대로 좋고 이렇게 안 되면 그것도 좋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죠. 애쓰지 않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없어지니까 일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사람 마음은 편안해요. 별 일이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고 싶은 일, 가슴 뛰는 일을 할 때는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하고 밤을 새도 즐겁잖아요. 근데 하기 싫어 죽겠는 일을 시키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겠습니까? 마음에서 무의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괴로운 것이죠. 이제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무슨 뭐 교도소, 영창 이런 데를 많이 가서 그런 분들 많이 뵀잖아요. 그분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약간은 위안을 받으시기도 하고 또 약간은 좀 뭐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 그 스님들 같은 경우 3년, 뭐 1년, 3년씩 이렇게 무문관을 들어가잖아요. 딱 들어가서 바깥에서 문고리 딱 걸어 잠그고 밥 들어오고 나가는 구멍만 하나 딱 내놓고 나서 그 방 안에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아무런 저것도 없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무문관이 제대로 된 무문관은 이게 많은 사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유명한 무문관은요, 이렇게 대기자가 몇 년쯤 막 줄을 서 있고 그래요. 일부러 그렇게 무문관을 들어가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스님들이 뭐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하다가 감방에 들어가고 그러면 국립선빵이라고, 야, 이 스님들은 밖에 나가서 밥은 밥대로 먹어야 되잖아요. 탁발도 해야 되고, 나는 참선해야 되는데 탁발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살림도 살아야 되고, 뭐 절 일도 봐야 되고, 막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무문관 딱 들어가면 너무 좋다는 거죠. 근데 이제 교도소를 딱 들어가니까 이 스님들은 죽지 않을 정도로 밥도 주고,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으면 되니까 얼마나 좋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데, 사실은 선이라는 것이, 마음 공부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요. 발심이 있는 사람은 이 법에 관심만 기울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루 종일 내가 공부를 할 때도 안 할 때도 항상 이 진리가 뭘까, 여기에 관심이 늘 있거든요. 근데 이제 늘 이 관심이 있다가도
우리는 습에 끄달려가기 때문에 이 관심 잠깐 잠깐 두다가 또 새 속에 끌려가는 거예요. TV 프로 뭐 없나, 이렇게 드라마 뭐 없나, 뭐 친구랑 수다 떨 거 없나, 뭐 술자리 좀 없나, 뭐 이렇게 세속적인 재미난 일들을 자꾸 이렇게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열심히 수행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마음 공부를 이렇게 툭 둔 상태에서 굳이 내가 애써서 뭔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면 그냥 세속적으로 끄달리는 거를 조금씩만 줄여도 됩니다. 그러면 과도하게 줄이려고 했으면 그게 또 스트레스가 돼요. TV 보던 거를 한꺼번에 확 끊어버리면 이것도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하더라도 내가 끊을 수 있는 만큼 조금 조금씩, 그리고 사실 이 발심이 강해지면 이제 세상사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이 좀 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일은 일대로 열심히 하되 항상 마음속에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뭐와도 같으냐면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 심정과도 같다 그래요. 즉 아들을 전쟁터에 내보낸 어머니는 하루 종일 농사 짓지 않는 건 아니에요. 농사도 짓고 밥도 해먹고 할 걸 다 해요. 할 일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다 하는데 항상 마음속에서는 오늘은 아들이 죽지 않고 잘 살았을까, 지금 잘 있을까, 항상 그걸 이렇게 마음 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발심을, 법에 발심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또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그 빚이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뭐 국가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세금을 못 냈다든가 이러면은 국가에서 막 이렇게 크게 벌을 줬나 봐요. 그러니까 큰 어떤 내야 될 걸 세금을 못 냈다든지 큰 빚이 있는 사람이 이거 언젠간 갚아야 되는데 하고 늘 마음속에 부담감 같은 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 법에 대해서 늘 지속적인 관심만 기울이고 그 일상생활을 하면 된다. 근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절로 틈나는 대로 법문을 찾아 듣고 법이 있는 곳을 찾아가고 또 이 불교 책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공부지 막 애써서 갈고 닦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한가한 사람, 즉 일이 없으면 될 뿐 일을 만들지 않기만 하면 됩니다. 일 없애려고 막 애쓸 건 없고 공연히 우리는 쓸데없이 만드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일을 만들 필요가 굳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삶이라는 이 우주 법계라는 법신 부처님께서, 여러분이라는 법신 부처님께서, 여러분만 법신 부처님이 아니라 이 주변 상황도 법신 부처님이고요. 삶 자체가 법신 부처님이고요. 아들, 딸, 직장, 나한테 욕하는 사람, 모든 두두마음불 전체가 법신 부처님입니다. 꿈속에서 너, 나, 꿈속에서 삶, 모든 게 다 있지만 그게 하나의 꿈이듯이 하나의 법신 부처님이 벌이는 놀이에요, 놀이. 이 삶이라는 것은 법신 부처님이 만들어내는 하나의 놀이. 그래서 뭐 유희삼매라는 표현도 쓰고 삶이라는 것은 하나의 농담과도 같다. 뭐 우주적인 농담이라는 표현도 쓰잖아요. 유희, 즐겁게 노는 곳이다, 놀이터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냥 부처님이 그냥 우리라는 모습을 띄면서 놀고 싶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답게 놀면 되는 겁니다. 이 삶이라는 곳 속에서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뭔 짓을 하고 놀아도 꿈속이니까, 부처님 품속이니까.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 삶에 대해서, 아니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저 제잘거리며 날아다니는 새도 억지로 막 그냥 돈 벌려고 애쓰거나 뭐 어찌어찌 하려고 애쓰고 그러지 않고 저절로 자연 우주 만물이 저절로 알아서 먹이고 알아서 삶을 만들어 가고 새들이 뭔 고민이 있느냐, 알아서 다 먹여 살리는데 사람이라고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이 우주 법계가, 법신이 저절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인생을 보면, 50, 60, 70 이렇게 살아온 인생을 보면 아마도 인생에서 한 번만 숨쉬는 작동이 갑자기 에러가 나가지고 멈추면 우린 죽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단 한 번도 숨쉬는 것에서 실패해 본 적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숨쉬려고 애써서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그 숨쉬는 것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배고플 때 늘 먹을 게 있었어요. 죽지 않을 만큼 먹을 게 있었습니다. 언제나. 아마 죽을 정도까지 못 먹었으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겠죠? 배가 고프면 저절로 먹었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화장실을 가고 싶으면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누구한테 얘기를 우스개로 얘기를 들었는데 뭐 차가 막혀서 그 꽉 막혀가지고 뭐 도저히 화장실 갈 수가 없는데 막 죽을 것처럼 해서 도저히 방법이 아무 기억이 나지 않고 앞뒤로 꽉 막혀 서 있는데 차문 열고 나가서 소변을 볼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난 진짜 머리가 새까맣더래요. 아무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무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데 적당히 그 화장실 가고 싶으니까 방법이 생각 안 나는데 죽을 것 같이 가고 싶으니까 방법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는. 그 뒤에를 가만히 찾아보니까 그 음료수통이 있더라는. 그 뭐 찾아보니까 또 칼이 있더래요. 그래서 뭐 이걸 거기 잘라가지고 놓고 이렇게 뭐 소변을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 진짜로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과 비슷하죠. 길거리 가다가 화장실이 잘 없잖아요. 근데 적당히 메루면은 화장실 없으면은 못 가요. 근데 죽을 것 같으면 뭔 짓을 해서라도 그 일을 봅니다. 아무 집이나 들어가서 죄송한데 뭐 철면피를 깔고라도 너무너무 힘들면 제가 미국에 갔었을 때 너무너무 방법이 안 나오니까 그냥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아무 집이나 그냥 들어가서 뭐 얘기하고 밥 한 끼도 달라내고 그냥 우리나라 말 쓰는 할머니한테 제가 한국에서 왔는데 뭐 하면서 도움도 요청한 적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저절로 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배고프면 저절로 밥을 찾게 되어 있고 돈이 필요하면 저절로 일하게 되어 있고 심심하면 노는 것 그냥 그렇게 무위로 살면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놀기만 하지 않을까요? 그러라고 해도 그러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한 며칠 놀면 이게 심심하고 실증 나가지고 뭔가를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으면은 삶을 살지 못할까 봐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저절로 이 가슴이 스스로 시키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저절로 배고프면 밥을 찾고 화장실에 가고 싶으면 화장실을 찾는 것처럼 저절로 직장을 찾게 되고 저절로 일을 찾게 되고 그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애쓰지 않아도. 그런데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쫙 스케줄이 가고 있는데 매 때마다 속에서 이제 중계방송을 하는 거죠.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야, 오늘은 실패했어. 넌 오늘 하루 너가 잘못 살았어. 그때 이렇게 했어야 돼. 저렇게 했어야 돼. 이미 지나간 일을 가지고 조잘조잘조잘거리면서 분별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이 생각들이. 그래서 이 뇌과학에서도 우리 머릿속에는 어떤 그 중계인 같은 이 축구 프로그램을 보면은 이렇게 막 중계하는 사람 있잖아요. 중계하는 사람. 그것처럼 우리 머릿속에서 내 인생을 중계방송해주는 허망한 존재가 뇌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뇌 속에 있는 이 허망한 그 중계자의 존재는 계속해서 내 인생을 자꾸 중계방송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말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별심을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하면서 그러니 우리가 피곤한 것이죠. 그래서 한가한 사람이다. 부처는 한가한 사람이니까 무엇 때문에 바삐 두루 명성과 이익을 찾겠는가. 바쁘게 이익을 찾고 돈을 찾고 명성을 찾고 그러면서 쫓아갈 필요가 없다.